무엇보다도 우리 미술관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전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. 아래길 미술관, 원래 이 공간이 이제 그 보건지소였습니다. 평산리 보건소였는데 2011년도에 이 공간이 이제 폐쇄가 되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문화예술 공간을 접해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의 어떤 다양성도 좀 알리고 취미활동과 건강한 여가를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.